안녕하세요. 저는 모나스테라교 한국학 담당 교수 앤드류 잭슨이라고 합니다. 모나스테에서 한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8년이고요.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는 한 두세 명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한국어 수업 학생 정수는 한 500명 정도 있고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은 한 60명 정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모나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류시인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학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학,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한국 언어학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나시대학교는 그 교육뿐만 아니라 그 연구도 세계 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학센터에서는 한국 영어학, 한국 문학, 한국 언어학 같은 분야에서 뭐 다양하고 획기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헤타 로만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모나시대학교에서 한국학과에서 포스트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나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마쳤습니다. Having done my PhD here as well, it not only offers a supportive research environment, but also I have access to research grants that help me go over to Korea and do my own research and further build my research portfolio. 안녕하세요. 저는 모나시대학교 박사과정생 조인입니다. 한국학 장학금을 받고 제가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몰랐던 분야인 남북 소프트 외교 정책에 관해서 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나시 한국학 박사과정생을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은 연구 중심 대학교다운 좋은 연구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계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나시 대학 도서관 한국학 사서 김정심입니다. 저희 한국학 장서는 인문사회 과학, 예술, 언어, 역사, 문학, 그 중에서도 예술 중에서는 건축과 음악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한국학과가 AKS에서 지원하는 해외 한국학 중핵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서관과 연계된 한국학 도서관 인턴십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두 명의 인턴을 받아서 대학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에 관해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네시대학교 한국학과 강사 노재경입니다. 저희 모네시대학교 한국어 수업은요, 기초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전체 6학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 한국어 수업은 매주 1시간의 강의와 2시간의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 강의와 과제를 병행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인입니다. 현재 앤드류 교수님을 도와 일주일에 두 번씩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계 호주인으로서 한국어 문화와 언어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모나시 대학교 3만 명 학생 가지기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게 되면 한국어도 가르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나시 대학교 3만 명 학생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에 자주 놀러 가서 한국 친구도 많아지고 한국 문화도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나시 대학교에서 한영 번역 담당하는 주왑닉 아담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한영 번역 관한 프로젝트와 과목을 도입할 생각인데요. 이 번역이라는 흥미진진하고 뜻이 깊은 모험에 도전하고 함께 해주실 분들 저의 학과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민, 재외교포와 동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분들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